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어디서 종목 제일 많이 사시나요? 가까운 증권사 객장 추천으로 아니면 방송 보시다가 대박 상한가 상승 100%를 꿈꾸면서 사셨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네, 앞으로는 새빨간 거짓말보다 새빨간 투자에서 검증받고 사세요.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로 전문가 함께하고 있고요. 인사부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해드렸던 종목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공개는 잠시 후에 도와드릴 거고요. 또 다른 유망주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같은 번호 전화 02786-102-1023 문자 013-336-8288번으로 상담받고 싶은 종목 보내주시면 단 두 분께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드릴게요. 특징주 봐야겠죠? 네,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눈에 띄던가요? 네, 뭐 상한가 종목이 가장 먼저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종목이라서 보는 게 아니고 특징주기 때문에 먼저 상한가 같은 종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만 봐요. 아유, 그거는 우리 좀 잠시 네. 후에 공개를 할게요. 아니, 상한가 끝까지. 갔으니까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사야 되는지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 끝까지 잘 보신 분들의 선물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길지 않아요. 30분 함께해 주시고요. 특징주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제역 관련해서 백신 관련주가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데 전문가님, 며칠 더 갈까요? 얘기할까요? 구제역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오늘 구제역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폭이 상당 부분 나타나면서 사실 뭐 파루라든지 아니면 뭐 옵티팜 이런 기업들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거든요. 뭐 뒤에 정리해놓은 뭐 우리가 특징주들 한번 같이 보시면 실질적으로 뭐 지금 옵티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넘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뭐 제일바이오, 이글벤, 뭐 시젠, 뭐 중앙백신 이런 종목군들이 모처럼 만에 지금 상승세를 조금 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뭐랄까 백신주들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항상 우리가 가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시점에 사람들도 감기에 많이 걸리지만 동물들도 이런 구제역이라든지 아니면 조류독감이 가장 많이 걸리는 시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고려한다면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한 계절주라고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뭔가에 대한 시세적인 부분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보다는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반등 대신에 그 반등에 대해서 뭐랄까 반등폭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도 좀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그런 백신주 안에서도 좀 우리가 진위를 좀 더 구분을 해내야겠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실적 자체를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구분을 좀 해내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방송 보시는 축산 농가에는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현대차, 기아차가 작년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잖아요. 자동차 대표주만 웃는 줄 알았더니 이 종목도 함께 웃고 있더라고요. 이노션.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어떤 종목이 오른다 그런 걸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노션을 아까 전에 좀 더 상승폭이 커가지고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노션이라는 기업이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주가를 한번 같이 놓고 보시면 자 현대차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현대차가 이제 얼마 전에 신차를 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펠리세이드 효과도 있었고 환율에 대한 효과 같이 겹쳤다고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노션 같은 경우에도 반등 포인트가 똑같이 겹친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그런 펠리세이드에 대해서 광고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인도의 1억 뷰 광고, 2억 뷰 광고 자체를 만들어냈던 기업, 그것이 바로 이노션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했을 때 지금의 주가 추이 자체, 오늘 올랐던 것이 바로 4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라는 부분이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4분기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부분이 우리가 유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종목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노션도 우리가 새빨간 투자 시간에 추천했던 기업이에요, 사실. 그래서 62,000원대 했다가 지금 주가 여기까지 올랐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시간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뭐랄까요 분별을 좀 더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유망주를 안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한가 쳤던 종목 궁금하신 분들 방송 끝까지 한번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돌아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꼭 한 번만 봐주세요. 비중 50%, 인지 컨트롤스 7,000원에 비중 30% 괜찮을까 하셨는데 네, 한번 같이 보죠. 네, 괜찮을까요? 괜히 하시니까 조금 더 네. 시급해 보여요. 지금 가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컨트롤스 7,000원에 사셨는데 9,700원까지 어우 괜찮을까 열어봤더니 너무 괜찮으세요. 우리 안시랭크가 찍기만 찍으면 다 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종목을 조금 이렇게 좀 찍어주세요. 네, 마이다스선. 네, 자 일단 지금 요 종목군도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7,000원에 보유를 하셨는데 지금 주가 자체가 1,650원까지 찍고 난데 다시 한 번 더 오늘 반응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인지 컨트롤스가 왜 올랐는지 이유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럼 결국에 수소차에 대한 부분 자체 뭐 안에 그 밸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밸브 자체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수소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필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자체가 이제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올라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그냥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기대감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이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뭐 성창 오토텍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유니크 뭐 이런 종목군들 보시더라도 오늘 와, 다시 한 번 더 아까 전에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 오늘 다시 한 번 또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에요. 네. 말 그대로 시장에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뭔가에 대해서 모멘텀을 줄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정치 테마주라든지 수수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급이 들어가는 양상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데 인지 컨트롤즈 같은 경우 지금 조금은 제가 볼 때는 흐름이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익절가로 좀 대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를 조금 잡아드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월봉상에서 시세를 강하게 넘기면서 지금 올라오는 기업들이거든요.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상당 부분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익절가를 조금 잡아드리면 하단에 있는 요 자리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가 제가 판단했을 때 한 8,600원, 8,5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흔들릴 수 있다. 다만 그 부분이 흔들려서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익절을 하고 다른 종목군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수익 관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함께 만나볼게요. 호텔 신라 어제 얘기해드렸는데 방송 한번 다시 보시고요. 덕산 네오룩스, 에스티파 매수가 41,000원에 비중 10% 꼭꼭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텔콘? 아이마켓 코리아 꾸준히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에스티팜. 에스티팜이요? 네. 좋습니다. 매수가 41,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격 함께 살펴볼까요? 에스티팜 18,900원. 어머, 이거 어떡해요? 제가 집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집으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그러니까, 종목이. 오늘 1.56% 하락세입니다. 뭐 이럴 때 우리가 요즘 말로 갑분사라고 해요.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네. 밖에 날씨가 이대로 전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시청자님이 마음은 상당히 어떠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니까요. 이게 많이 무너졌는데 조금은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4만 원 자리 같은 경우는 여기거든요. 여기에 이제 2018년도 초에 얘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 계속적으로 빠져내려오는데 이유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럼 에스티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거를 다시 뭐 이니셜로 본다면 S하고 T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이 기업이 동아 ST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아 그룹 안에 속해 있어요. 근데 동아 ST가 이때 검찰 압수수색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검찰 조사까지 받으면서 그에 따른 영향으로 같이 한번 주가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자, 주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곳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이거는 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닥을 지금 다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런 구간에서 횡보성 장세를 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유지를 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걸 좀 감안한다면 저는 조금은 결단을 좀 내리셔가지고 다만 어느 정도라도 종목을 조금 바꿔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기회도 많거든요. 그런 기회를 같이 한번 잡을 수 있는 다음에 한번 강연에 오세요. 설 끝나고 강연하면 그때 한번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상실감이 크시겠지만 종목 교체로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고요. 다음 전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궁금하신 종목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아, 종목은 저 SKC 코롱피아이고요. 예. 아, 저기 저 매수가가 4만 원이고 4만 원. 비중은 예. 비중은 한 20% 됩니다. 비중 20%. 지금 가격대가 SKC 네. 코롱피아이 36,000원대. 아, 네.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아, 저 목표가가 얼마나 가야 되는 건지. 네. 어, 지금 미래에도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될려는지.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 SKC 코롱 PI 같은 경우에는 뭐 먼저 시청자님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여기 보시면 이제 SKC 코롱이고 그 옆에 이제 이니셜로 PI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예, 요게 이제 PI가 뭐냐면 폴리이미어 필름.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CPI라고 아마 컬러리스 폴리이미어 필름이거든요. 그러면 투명 PI 필름이고 요거는 그냥 이제 PI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PI 필름이라는 게 말 그대로 굴곡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접어도 안 접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롤러블이나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업체가 삼성전자에 납품한다는 것은 몰라요. 그것은 뭐 이렇게 나오는 재료가 없습니다. 그거는 모르는데 지금의 글로벌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런 폴더블 또는 롤러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4만 원의 보유를 끝까지 한번 해보실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매수를 좀 더 한번 해보시는 전략.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대신 기간은 한 달 이상은 보유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홀딩으로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바로 좀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유유제약. 유유제약. 매수가 예. 비중은요? 17,300원에. 17,300원. 네, 10%. 10%. 예. 지금 가격대가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 11,450원. 어우, 손실주기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합니다. 예. 아유, 이거 어떻게 해요? 손실이 좀 많이 나셨어요. 예, 이게 작년, 이게 지금 3월 말인가 4월 초에 난 거거든. 예, 그러니까. 계속 늘어내요, 계속. 예. 그러니까 제일 높을 때 사셨어요. 뭐는. 아. 네. 우리가 이거 항상 이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차트죠, 사실. 이거를 이렇게만 딱 해놓고 보면, 결국에는 가장 많은 거래가 고가 권역에서 이제 2만 원대, 18,000원 위에서 이때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상한가 가면서 예. 올라갔다가 빠질 때 우리 시청자님이 사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 거래량이 가장 커요. 그 말은 뭐냐면, 예. 결국에는 이 양봉 자체가 매수에 대한 물량보다는 매도에 대한 물량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사실 그 정치인 김무성 씨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돈 기업이에요. 그런 부분 자체로 이제 바닥에서 한 번쯤 반등 나타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뭐랄까요 이제 횡보성 연출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자리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 혹시 듣고 계십니까? 예예예. 예, 예. 뭐 어떻게 지금 좀 정리를 조금 하실 수 있겠어요? 뭐 예, 정리 뭐 한번 하려고 지금 그래도 그러면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예. 당장에 정리하지 마시고 예. 여기서 반등이 한번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자리가 한 13,000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예. 예, 그 자리를 한번 보세요. 예, 네, 아시겠죠? 네. 예, 예. 네, 13,000원 다시 한번 알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네. 네트워크스 오늘 급락합니다. 유유 꼭 좀 진단 부탁드려요. 신풍제약도 들어왔고요. 유바이오로직스 저는 진짜 되게 생소한 종목인 것 같아요. 거래량 없는 종목 같기도 하고 네. 아이마켓 코리아 또 보입니다. 원익 IPS 그리고 원익 IPS 같이 볼까요 한번? 네. 네. 아 2만 700원에 비중 20% 들고 사셨고 매도해야 될까요? 목표가까지 한번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원익 IPS 지금 가격대 21,850원 소폭의 수익권이거든요. 네, 예. 뭐 이분은 제가 볼 때 방송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보시다가 사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닥에서 이제 넘어가는 자리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원익 IPS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에 했던 원익 그 회사 이제 자회사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이 보면 지금 올라가는 것이 장비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4분기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반영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원익 IPS하고 가장 많이 비교를 하는 것이 유진테크라는 기업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유진테크는 말 그대로 D램 관련 뭐 반도체 장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익 IPS는 거기에 플러스로 더 붙는 것이 바로 항상 3D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 항상 더 붙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에 대한 뭐랄까 성장 가능성도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4분기 실적을 확인하시고 플러스 알파로 뭐 초까지도 3월 초까지도 충분히 반등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다만 단기간에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맞는 부분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가격적인 부분 한번 제시를 해드린다면 자 이런 자리 보이시죠? 위에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한 23,000원에서 한 23,500원 정도 여기 한번 투매가 나왔던 자리 자체가 저항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2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저희 받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한일사료 9월부터 홀딩 중인데 본전에서 매도하려다가 팔지를 못하고 애태우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도움 주실까요? 한일사료 한번 같이 보시죠. 네, 한일사료. 2,300원에 비중 30%입니다. 지금 가격은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2,000원대 네. 한일사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움 좀 네, 주세요. 네, 뭐 9월부터 들어 계셨는데 뭐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랐고 9월부터 들어 계셨으면 사실 우리가 이거 1,400원 내려갈 때도 보유를 하고 계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제 2,080 올라왔으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손해신 거잖아요. 2,300원에 보유하고 계시니까 좀 더 기다려보세요.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우리가 이슈가 됐던 게 비료 관련 회사들이 남북경협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도 우리가 뭐 기업에 대한 뭔가에 대한 뭐 펀더멘탈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사실. 그냥 비료 관련해가지고 사료 관련해서 뭐 옥수수 가격이 어떻고 대두 가격이 어떻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과정인데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그런 테마성에 대한 분위기를 한 번쯤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어차피 시청자님 14,400원에 안 파셨거든요. 그냥 지금 좀 더 보유를 하시되 대신 밑에 가격만 조금 잡아드리면 자, 요 자리입니다. 그냥 다시 한 번 더 이 1980원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이탈이 상당 부분 깊을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약 9개월 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이때 다시 한 번 더 깨지고 내려오면 그때는 1년 넘어갑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홀딩하시는 의견 대신 손절가는 198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실 수 있으시면 계속해서 끌고 가보시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쟁력 있게 또 상담 참여 원하시면 문자로 한번 해주시고요.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저기 해인이고요. 해인이요? 매수가 네. 비중요? 8,210원이요. 8,210원의 비중은요? 37%요. 37% 물타기한 비중으로 보이는데, 그쵸, 전문가님? 아니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실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옆에 있는 돈까지 곁다리 다 끼워도 보면 37% 나올 수 있고, 예, 네, 다만, 네. 이제, 우리 시청자님은, 뭐랄까요? 왜 그 가격대 사셨는지, 일단은, 예,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우리 시청자님 마음이 너무 급하셔, 일단은. 이게 8,210원이면 여기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예? 넘어가는 네. 자리에서 지금 사신 건데, 이 해인이 왜 올랐어요? 오른 거는 혹시 왜 올랐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때 추천 해줘서 네. 그때 사라고 해서 한번 올라가서 팔았다가. 네, 예. 그 다시 또 더 오를 것 같아서 또 산 거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아이고, 그냥 이거는 보면 결국 남북 경협 때문에 지금 올랐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원개발 관련해가지고 올랐는데 오늘 보면 왜 이렇게 빠진 이거는 결국에 남북 경협에 대해서 지금 딜레이가 계속적으로 뭔가 걸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날짜가 나와줘야 되는데 날짜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 인해서 실망 매물이 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런 것들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자 이런 자리까지 한번 내려와요.
그 자리가 밑에 보면 7,000원 자리 정도까지는 한번 찍어줘야지 반등 나옵니다. 아. 그래서 경력주를 공략을 하실 때는 이런 고가 권역에서 넘어가는 자리를 공략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경협이라는 이슈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차라리 빠질 때마다 빠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역발상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개인들이 팔 때 우리가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청자님이 하는 것은 차트 보고 개인들이 살 때 같이 사버렸기 때문에 지금 물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라리 제가 만약 이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본다면 7,000원이 깨지면 그때는 좀 더 비중을 실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 것 같아요. 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요? 네, 그때는 더욱더 비중을 좀 실으셔야죠. 7,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제가 볼 때 7,000원까지 한번 찍습니다. 네네. 네, 그건 좀 감안하시고. 다시 네. 올라가면 가나요? 아,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죠. 경협이라는 이슈가 쉽게 꺼질 수 있는 이슈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7,000원 정도에서? 네네, 7,000원 정도에서. 네, 시청자님 가격 좀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면밀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자로 한번 더 자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코스모화학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가 21,000원이거든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코스모화학 오늘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니 우리 안신 앵커는 정말 웃긴 게 네. 제가 곤란한 질문을 쏙쏙 잘 골라내고 저한테 유리한 거는 쏙쏙 다 빼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다음 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상로 전문가님 추천해 주신 구계신동이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더 갈 수 있을까 욕심인가 잠시 후에 저희 공개해드릴 네. 거예요. 코스모화학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코스모화학 밑에도 또 구계신동이 있었는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자 코스모화학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21,000원대에 사셨거든요 지금 가격대는 14,850원 오늘 그래도 급등세 나타납니다 이슈 머금고 15% 급등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마음이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의 반등 자체를 뭐랄까요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코스모화학이 지금 주가가 35,500원까지 올라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면 지금 주가는 오히려 지금 여기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올라올 때 주가를 한번 같이 보세요. 우리가 월봉 작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백두산. 자 그리고 3,800원에 시작했던 주가가 35,500원까지 약 900% 올랐다는 거죠. 그건 안 되면 지금 조정이 보이는 과정에서 반등 나오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뭐랄까 기술적 반등 안에 엘리어트 파동 안에서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반등 폭을 한번 잡아드리면 네. 일단은 반등이 좀 더 올라오는데 다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 자리 위에 있는 한 17,000원, 18,000원 이 정도 자리는 이 자리는 정말 뚫기 힘든 자리입니다. 이 자리까지 올라가는데도 시간은 꽤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꼭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여기는 이 종목에 대한 뭐랄까 변동성을 고려하면 한번 튈 수 있거든요. 대신 이 가격대 윗골이 달릴 확률이 높으니까 거기서 한번 꼭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17,8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계속 지금 순간에도 계속 연락 오고 있는데 하나만 더 봐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지 테마주죠. 그리고 헝셩그룹 중국 관련 주도 네. 끊임없이 하락만 하네요. 주가 어떻게 보십니까? 날시장가 정보? 이지 보죠. 이지. 이지요? 네. 네. 이지 41,304원에 사셨고 비중 15%. 이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네. 테마주로 묶이기도 했었죠. 네네. 뭐 일단 이지를 뭐 숨길 수가 없는 게 이지는 동생 집 기업입니다. 박지만 씨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4만 원대면 우리가 시청자님 요 자리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대선 한창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사신 것 같은데. 아, 2012년도 네네, 2013년 맞습니다. 부근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지금까지 이제 하락을 했고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것이 첫 번째는 이제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한 개 붙었고 두 번째는 이지니까 황교안 전 총리 관련해가지고 자유한국당 네, 관련 맞습니다. 테마주. 그래서 거기에 제가 전당대회 관련주 찝어줬던 종목군 중에 한 개죠. 맞아요. 그러면 자 지금 이 이지를 잠깐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주가적인 흐름은 좀 탔거든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 4만 원까지는 힘들어요. 그건 감안을 하셔야 되고 요거를 조금 넓게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 시세를 올리고 있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자리가 요 자리 18,000원에서 17,000원 자리 요 정도에서는 항상 윗꼬리가 좀 계속적으로 붙어주는 자리입니다. 그 투매도 한 번씩 형성됐던 자리고요. 요런 자리는 한 번만은 못 들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도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일단 여기를 돌파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를 만약 돌파했다고 가정한다면 목표가를 한 17,500원에서 한 18,000원대로 한번 끊어주세요. 우리 시청자님 보유해서 하고 계셨던 41,000원은 제가 볼 때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거는 체념하시고 좀 더 결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뜸들여서 짜증 나셨죠? 바로 좀 시원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갔던 그 종목 국일 신동이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와 최고가 기준으로 30% 이상 쳤습니다. 이상 네. 3상 가능할까요? 네, 뭐 오늘만 해도 30%인데 뭐 당연히 30% 넘었겠죠. 37.6%. 뭐 근데 우리가 이게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국일 신동이 제가 요 기업을 설명드리면서 이 기업은 이 황교안 테마주 이 뉴스 없으면 주가는 못 올립니다. 그러면 네, 제가 만약에 이 움직임을 만약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라면 저는 이번 기회에 뭔가를 한번 확실하게 보여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누가 뭐를 확실하게 보여줄까요? 뭘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다 해요. 확실하게 뭔가에 대한 액션이 여기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상한가 갔는데 잠시 쉬어갈지언정 저는 얘들 목표가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들어왔을 때 최소 9,000원 이상은 보고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 가격대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AS는 하지 않고 대신에 9,000원 넘어가면 우리가 거의 더블 이상 올라가면 그때 다시 한번 더 AS를 해드리는 걸로 개별적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신동 보유자 영역으로 새빨간 투자에선 정리해드리고요. 혹시나 또 시그널 나오면 그때 추가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테마주는 유의사항 많죠. 변동성 조심하시면서 각자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국일신동까지 공개를 해봤고요. 어때요? 오늘도 재밌으셨죠? 이상으로 전문가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